반갑습니다. 유네스코 친구들. 뜰딱이라서 트롯 시작하는 챔프의 정감 가는 남자 젠탑입니다. 먹을 생각하지 마시죠. 씹새끼가 미쳤나? 아, 흥분하면 제가 유채와 키는 버릇이 있거든요. 깐죽대지 말라니깐. 킨드님 여기 민원 상담 좀 해주시겠어요? 미신 안 가고 버팅기고 있거든요. 안 들어가고 뭐해? 긴데 이 친구 존엔 답답하네. 민원 상담원한테 고근할 뻔했는데요. 김대님.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어. 팀원 목숨보다 더 소중한 마을의 표식이 뜨는데 18자가 주저넘치게 무리들겠지 뭐예요. 앞발로 계속 깔짝대네. 씹새끼가 해보자는 거야. 넌 진짜 분조장 있는 사람 잘못 건드렸어. 갑자기 분노 조절이 잘 되네요. 하하. 다이브 가능한데요. 뚝배기. 끝. 아, 물 너무 성급하게 썼다. 18차 구치네 이 양반이. 제가 분조장이라 더 이상은 못 참거든요. 뚝배기. 또 너무 빨리 썼다. 아, 이게 제가 나이가 들면서 성격이 급해졌어요. 심장 떨려서 공을 못 재겠는 거 있죠? 요즘 것들은 피일까지 어떻게 참고 쓰는 거야? 이 친구 제가 지금 공 있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냥 패기롭게 라인 밀어볼게요. 제발. 와, 씹새끼가 노이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 비밀로트 가지고 있나 본데요. 풀타임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거야? 저 지금 다이브 마렵거든요. 저 이거 습관성 공사용 증후군 걸린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자꾸 불안해서 공을 쓰게 되지? 아군이 당했죠. 더블킬. 사이드는 제가 박살을 내놓을 테니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들 하세요. 이거 보이시죠? 얼른 짐부터 녹이고 이신다 줄게요. 사이드는 제가 박살을 내놓을 테니 신이 란드윈을 갔나 길에 안 들어가거든요. 사이드 박살 냈으니까 바론을 가볼까요? 쫄지 말고 쳐요. 제가 맞아줄게요. 이거 꿈이죠. 이렇게 된 이상 한타는 안 되거든요. 제가 그냥 사이드를 박살 내놓을게요. 아, 살, 아, 살, 아, 살, 아, 살, 아, 아. 김대님이 봐도 이게 맞는 거죠. 저 궁 있으니까 제가 먼저 궁 쓸게요. 이거 끝내야 돼요. 제가 먼저 공 쓰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야, 이 시태년아, 이러면 못 끝낸단 말이에요. 와, 십새끼랑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하나 없네. 10년이 로켓단 같은데 도대체 네가 아는 게 뭐가 있어? 여기 지금 2명 있거든요. 이번엔 무조건 먹으셔야 돼요. 설마 아니죠? 그 발언 우리 거 아니에요? 왜 당신이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돼지두루 치기 같은 년아. 꿈이잖아요, 맞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아군이 당했어, 더블킬. 무슨 한이 있더라도 바로 막아야 돼. 제가 집 지킬게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네가 긴드 옆에서 조신하게 내 좀 안 잘했어도 집안이 이 모양이 꼴이 됐겠어. 인생 똑바로 살아 모르가나 싶냐나. 제가 틀딱이라 틀로 시작하는 챔프 하나 더 해야 되거든요. 이걸 들어온다고. 이거 진짜 로렌도 고릴라였네. 잘 가시겠어요. 하하. 절거 들어갈게요. 동물은 옮겨주셔야겠는데요. 로렌도 고릴라 담당 사육사 어딨죠?
제드님 엽총 좀 가져와 주시겠어요? 좀 와달라니깐요. 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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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어, 하하, 세렌게티 존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그냥 마다이터도 이길 것 같은데. 점프 점프. 지면이 단단됐으네. 그래도 내내건 내내기네요. 뒤에 있지 말고 그냥 들어오시면 안 될까요? 점프 점프. 전 일단 살았거든요. 어, 야생 고라니 새끼가 미쳤나 진짜. 담배빵 지져놨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아주 그냥 육갑들을 싸고 있네. 쪽달리가 너무 잘 커서 이번에도 질 것 같은데. 게임이 불리할 때는 사이드에서 이렇게 분위기 반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제드궁 때문에 좀 불안한데. 어, 본능적으로 발기해버렸다. 점프 점프. 싸다구로. 가끔은 본능적인 게 최고라니까요. 죄송한데 세나님 타워 이쪽 것인데요. 점프 점프. 어, 제가 사이드에서 메이킹했어요. 사이드를 그냥 지배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하. 이런 말이 있죠. 사이드를 지배한 자 게임을 지배한다. 점프 점프. 어, 어, 제드님 그쪽은 위험한데요. 목숨 걸고 사슬 빼줬어요. 제드님.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외쳐볼까요? 사이드를 지배하다 보면 게임이 사이로 들어간다. 그리고 사이드 섹스. 엠프피가 존나 싸돌아댕기는 인싸용 MBTI 맞죠? 밖에서 존나 놀고 들어와서 현타와서 적으신 거예요. 왜 갑자기 안 어울리게 사색가인 척하실까?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이렇게 수정하고 싶더라고요. 과거는 당혹감. 옛날에 찹달다리를 쳤을 때의 그 당황스러웠던 기분을 전 아직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현재는 짜릿함. 최근에 물복달의 쾌감을 알고 나선 매일이 짜릿하거든요. 미래는 기대감. 제가 지금껏 시도해본 34개의 달다리를 제외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기 앞서 왜 이렇게 떨리고 기대가 되는 걸까요? 주현씨, 저는 한 번도 벚꽃을 보러 가거나 여자친구랑 꽃을 보러 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현씨가 내 여자친구면 앞으로도 보러 갈 일 없겠구나. 왜냐고요? 주현씨가 꽃이잖아요. 하하.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는 수많은 꽃들이 있지만 주현이라는 꽃은 내게 34가지의 시도보다 더 아는 복이지 않을까. 끝.